역시나 그 태풍 바비 관련 내용입니다. 네. 그동안 그 태풍 예보를 보게 되면 뭐 강할 것이다. 아니게 되면 뭐 이제 그 너무 센 태풍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좀 약간 그냥 중간에 약해지거나 소멸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말 찐이었어요. 그래요. 아, 저도 그 태풍 바비의 그 영상을 네. 봤는데 엄청나게 크게 이제 막 커지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또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번에 또 왔을 때그 장미가 네. 그냥 소리소문 없이 지나가다 보니 그렇습니다. 말하면 되겠어요. 이거 그냥 지나갈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말라게. 이렇게 했었는데 야, 야, 저 엄청났습니다. 구름 영상 지금 네. 나가지고 와. 막 커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니까요. 이 엄청 커지고 눈이 있어요. 정말 선명해요. 네. 이 이유가 태풍의 저기압이 올라오다가 중국에서 흘러온 담수와 딱 맞나는데 그게 고수온이에요. 아, 그러다 수온이 보니까 높은 거. 네. 그 온도를 다 흡수하면서 몸집을 키우는 거죠. 네. 그러면서 세력이 아주 커졌습니다. 네. 일단 비가 엄청 많이 왔고요.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350mm가 이제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또 걱정이 됐었던 게 수요일 오후에 해수면 만조 시간하고 딱 겹쳤어요. 네, 도내 하천 수위가 일시에 높아지면서 이게 넘치지 않을까, 뭐 침수되지는 않을까 정말 조마조마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그 부산의 그 장마 네. 기간에도 피해가 더 컸던 게 만조 시간대랑 겹쳐서 그렇다고 하던데 이 그렇죠. 시간대도 조금 안 도와주기는 했었죠, 네. 태풍이. 이게 또 비가 워낙 많이 내려서 뭐 침수 피해도 조금 있었고요. 강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신호등이 떨어져서 간판 등이 또 떨어져가지고 네. 적지 않은 그런 피해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태풍 바비가 지나간 제주 또 피해 상황은 또 어땠는지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주 소방서 119 구조대 오승민 소방교 전화로 연결을 해서 좀더 자세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승민 소방교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현장 출동하고 뭐 이럴 때 이제 그 태풍의 위력을 느끼셨을 텐데 이번 태풍의 위력은 어느 정도였다고 느끼셨습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와 바람이 아주 강했고요. 네. 태풍이 가장 근접한 오후 시간대에는 현장에서도 저희가 비바람이 강해가지고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작업이 아주 힘들었고, 그 시간 이후에도 고층 건물에서 간판 작업할 때는 바람 때문에 작업하는데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이번 태풍 크고 작은 피해 소식을 뉴스로도 좀 접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였나요? 일단 태풍이 북상한 26일 어제 주간에만 해도 한 130여 건의 출동권이 있었는데요. 주로 가로수하고 전기시설, 간판 등 이런 시설물들 파손 피해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8호 태풍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또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는 뭐 이어서 9호 태풍, 10호 태풍도 이제 곧올 것이다 이런 뉴스들도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도 또 다가올 수 있는데 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붕이나 간판처럼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시설물들은 미리 밧줄을 이용해서 겨박하시고요. 창문은 창틀에 단단한 테이프 등으로 고정하고 창문 틈새를 고정시켜서 문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과 폭우가 동반되실 때에는 항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태풍 전후로 해안가에서 너울성 파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안 주변은 접근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평소에도 늘 고생하시지만 특히 이렇게 태풍이 불거나 맞아요.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그 현장에 가장 먼저 가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소방관님들이시죠. 안전에 저희들도 더욱 각별히 또 신경 쓰도록 하겠고 이번 태풍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승민 소방교, 제주소방서 119 구조대 소속이었습니다. 지금 그 태풍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고영희 키우기님, 태풍 한번 왔다 가면 소방관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감사하다고 고영희 키우기님 지금 글로 올려주고 계십니다. 곽덕출님께서는, 곽덕출님. 좀 발음이 좀 그렇고, 곽덕출님께서는 네. 어제 노형도 가로수가 도로에 넘어지고 소방관분들이 막 와서 치워주시더라고요. 태풍 속에서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라고 댓글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먹돌쇠기님은 소방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곽덕출님께서 밑에 곽덕출님이? 또 네. 태풍 다음 주에 두개더 아이고. 온대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전에 전화 연결해서 네. 잠깐 네.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게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벌써 다음 태풍을 걱정하고 네. 있어요. 사실인가요, 이게? 바로 다음 주에 태풍 한두 개가 올라온다고 아. 지금 예보는 지금 돼 있지만 네. 네, 좀 차후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마 네. 가을까지 태풍 소식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무엇보다 이제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